맛있는 바닷가재가 왔어요. 오늘은 덤도 있다니까.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만나요. 빙빙빙이 이제 다 컸어요.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여행을 보내든지 아파트로 독립을 시키든지 할 생각이에요. 어느 쪽이 아이를 위해 더 좋을까요? 근데 아파트에 빈집이 더 이상 없나 보네요. 누군가가 이사를 갈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겠어요. 잠깐 만나요. 은성이가 이제 다 컸어요.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여행을 보내든지 아파트로 독립을 시키든지 할 생각이에요. 어느 쪽이 아이를 위해 더 좋을까요? 그렇겠죠?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았어요. 훌륭한 어른이 되기 위해 여행을 다니며 많은 경험을 쌓겠어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특별히 준비할 건 없을까요? 여행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말은 없나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은삼이가 여행을 떠났어요. 기념으로 이걸 받아주세요.
응삼이. 엄마한테 가봐. 엄마한테 가보라니까? 말 좀 들어. 처음에 아이가 처음으로 독립하게 된 것을 기념하며 주민센터에서 아이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홀로서기에 성공한 아이의 성장 동영상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독립으로 인해 쓸쓸함을 달랠 길이 없는 부모님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행을 떠난 아이의 기록을 남기는 여행 기록도 신설되었습니다. 여행지에서 보내오는 소식을 통해 어떤 섬을 여행하고 있는지 자동으로 기록되는 장치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여행을 하는지 몰라 밤잠을 설치는 분들도 이제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소포를 마치겠습니다. 업체를 다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 닮은 꼴님. 엄마 아빠를 잘 부탁드려요. 요즘 오렌지 주스를 너무 먹어서 살이 좀 찐 것 같아. 오렌지 주스 마시지. 어쩌겠어. 근데 아니다. 이건 말 안 하는 게 낫겠다. 뭐야? 상호 조간 말인데 귀엽지 않니? 나도 그 생각했는데. 아 맞다. 어제 방에 벌레 들어와서 난리 났었어. 아 진짜 싫다. 저기 솔직히 말해서 내 이미지 어때? 난 가끔 서맨서랑 랜디랑 헷갈리곤 해. 목공 작업 감사합니다.
오늘 현빈씨가 122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민씨의 호텔에서 열린 생일 파티의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Handy. Happy birthday to you. 축하해요. 축하해요. 고마워. 후. 거리로 나가 니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기뻐할 수 있을 때 실컷 기뻐하라고 하세요. 뭐 나이는 누구나 먹습니다만. 네? 이상록.